우리의 소망은 분명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해졌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아니 이미 일어난 일을 미리 어딘가에서 지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소망은 바라는 시점에서 곧 물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은 모두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실현된다. 이 말이 요점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두 가지의 세계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식에 의해 모든 것이 성립되는 보다 고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고차원의 영적 세계는 현실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또한 차원 높은 존재로서 한정된 물질 세계를 감싸듯이 무한한 영적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상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렇게 되라고 바랄 때 영적 세계에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금을 얻고 싶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없어진 돈지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은 모두 고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인접한 물질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력한 생각과 상상력, 완료형의 단원 등에 의해서 그 밑바탕이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작용하는 우주 무한력이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물질 세계에서도 소망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무한력이란 무엇일까요?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kg짜리 저울로는 100kg의 무게를 잴 수 없듯이 혹은 나뭇잎 한 장으로 숲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듯이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무한한 존재를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파악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에너지이며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존재와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 자체입니다. 극대에서 극소까지의 모든 것을 낳고 살리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기도 한 존재이죠. 우주 무한력은 만물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삼라만상의 궁극적 조화를 가져오는 무한하고 심원한 에너지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관리 운영하는 원리와 법칙, 말하자면 신의 뜻이요 우주의 섭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무한력이 우리와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위, 신체 안팎을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라고 부르며 활용하기도 하죠. 생각을 품고 염원을 바랄 때에도 거기엔 우주 무한력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앉으나 서나 일상에서 늘 그 무한한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품은 생각은 이미 실현되고 있으며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의식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인 상념의 힘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인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강하게 자각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그저 존재하고 있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가짐과 생각, 깊은 호흡을 실행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소망을 상상하며 평소에 좋은 생각을 품고 생활하는 것이 인간을 그 예감과 번뜩임이 전해지기 쉬운 도체로 만들고 우연을 필연으로 인식하는 의식과 감각을 양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문득 번뜩이는 느낌이나 무심코 생각한 것들을 단순한 의식이 한 부분이라고 여겨 소홀히 넘기지 말고 그것은 어떤 암시와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조바심은 금물입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찾아 지름길만 찾다가는 뜻하지 않은 사고에 부닥쳐 결국 멀리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간다는 말도 있듯이 당장 쓸모 있는 것은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감기약의 해열 효과를 보더라도 열이 나는 근본 요인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열이 나는 증상 자체가 몸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정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으로 무리하게 억제해버리면 오히려 몸에는 더 해롭습니다. 이는 배수구의 출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의사나 약 같은 것이 아니라 몸 자체, 즉 우리들 자신입니다. 생체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면역력과 방어기제, 자연치유력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며 각가지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유력은 글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강약의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나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건강력이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공통된 소질이며 신으로부터 똑같이 부여받은 타고난 능력이죠. 뇌세포는 본래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든가 바른 마음이나 선한 생각은 내부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추고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발휘된다는 사실과도 결부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기능은 완전한 것으로 우리는 신이 설계대로 모두 그러해야 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바꿔 말하자면 인간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력을 점차 소진시켜가는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란 본래의 힘에 눈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면역 기능이나 자연 치유력이 피로 누적으로 인해 쇠약해지는 것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역은 약이나 의료행위와 같은 인공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과 생각의 힘이며 호흡이 힘입니다. 호흡에 의해 체내에 흡수되는 산소야말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건강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양분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자신이 욕망을 하나 없애는 것은 마음의 세계와 영적 차원에서 덕을 하나 쌓는 일입니다. 혹은 자기의 업을 하나 없애는 일이기도 하죠. 인과응보의 이치로 만약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현세적으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더 높은 차원이 커다란 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일방적인 손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이 소멸이며 다음에 얻게 될 것이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오든 나가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덤덤하게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구름을 거두면
바른 마음은 드러납니다.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손에 들어오고 가야 할 길이라면 틀림없이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뜻대로 되는 자제성은 사물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오성의 경지 끝에 다다라서야 얻을 수 있는 까다롭고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편안한 마음가짐에 의해 길러지는 보통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상적인 힘입니다. 바른 마음 자세를 일상생활 속에서 명심하여 실천하고 조식에 의해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 깊숙한 곳으로 호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것은 하늘의 이치를, 신의 뜻을, 우주의 힘을 호흡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자연히 뇌세포가 올바르게 작동하게 되고 큰 원리와 뜻에 기초한 건전한 몸과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심이 길러지면 자연스레 불필요한 것이나 쓸데없는 것은 원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박과 집착은 점점 사라지고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비로소 보입니다. 곤란한 상황이나 장애물은 줄어들고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되는 자제력이 몸에 익혀지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깊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여유로워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마음과 자제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강한 의지력이나 어려운 수행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매일 새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쉬운 일로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신조식법을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습관처럼 몸에 익히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나 끊임없는 노력이 연상되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유자재로운 마음과 힘을 다시 발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불교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불성이 존재하고 있죠. 부처와 같이 구애됨이 없는 마음, 바른 마음가짐, 좋은 생각, 그것들은 모두 인간 속에 원래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래 그것들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뇌세포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그 내부에 좋은 생각, 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 기능대로 작동시키는 일은 생물에게 있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무엇보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는 우주 무한력이 작용하는 데 있어 우리 스스로가 구름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얕은 호흡이나 피로 이상의 욕망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되죠. 그 구름을 걷어내려면 단지 깊은 호흡 명상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태양이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좋은 생각이나 바른 마음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호흡법인 정심조식법을 실천한다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편안하고 자유로워짐으로써 바른 마음과 건강한 몸이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일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무한력이 지닌 큰 섭리와 예지를
몸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고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란 어떤 수익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감정이라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 포함하여 만물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좋은 생각에는 무한력이 반응해 옵니다. 인간이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 때 무한력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제공해 주죠. 고맙다고 말하면 그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마음이나 말이 좋은 일을 끌어당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한력이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맺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심이 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깊은 단전 호흡 명상을 실행함에 있어 갖춰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불평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우주 무한력의 효능을 생명과 일상의 삶에 활용하고 생각의 힘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우리에게 내재하는 본연의 올바름을 그대로 발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마음 자세. 특히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장은 모든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뜻이기 때문이죠. 이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그 원리에 걸맞는 일이며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늘 긍정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앞으로 한 발 나아가려는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에 감사함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지금이 실패는 다음이 성공의 발판이 되듯이 비관적 상황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자세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또한 감사의 마음은 심신의 건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 방식마저 바꿔버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감사의 파장을 지닌 사람에게는 거기에 동조하듯이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은 피해가고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특별한 대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특정한 대상을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 보세요. 여러 가지 고통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느껴보세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고마움을 일상 속에서 늘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이 긍정적,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낳고 기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결국 싫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을 늘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싶어지면 10가지 수를 세어보세요. 대부분의 불평 불만은 그것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억제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부러 밝고 큰 목소리로 웃어 넘기듯이 말해봅니다. 큰 소리로 불평을 말해보는 거죠. 불평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이 밝게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물쭈물 뒷전에서 투덜대기 때문에 마음속에 맺혀서 더욱 싫은 기분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심을 생활화하면 삶의 방식의 하나의 중심축이 생겨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로 번민하거나 작은 일에 구애받는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허울이 벗겨져 나가 자기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순간을 매우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심이 마음가짐에 의해서 그러한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허둥지둥 갈피를 못 잡는 마음이 사라지고 지금 이곳에 오롯이 몸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이죠. 바다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실로 다양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바다 전체가 성난 듯 큰 파도가 굽이치기도 하고 흐느끼듯이 하얗게 물보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글조글한 비담처럼 잔물결이 일며 웃고 떠들죠. 거울같이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바다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없이 바라보고 있어도 실증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따금 그 바다의 다양한 변화에도 마음을 일일이 빼앗기지 않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은 채 그저 바다를 보고 있다라는 행위에만 그런 상태는 이 순간만 존재할 뿐이죠.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단절된 채 시간의 경과마저 느끼지 못합니다. 눈앞의 풍경과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이나 잡념이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죠. 현재 이 순간에 몰두하여 다른 생각은 전혀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립되었다는 느낌은 없죠. 오히려 바다라는 자연을 응시하면서 바다 쪽으로부터 이쪽을 모조리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어떤 위대한 것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몸속에 평온함을 확대시켜 마음이 깊은 우물물처럼 아주 조용해지면서 깨끗해지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중국 의학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지닌 자연 치유력은 신체가 외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신체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발휘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치유력이란 곧 조화력을 뜻하며 자연과의 조화 그 자체가 건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자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기, 즉 산소입니다. 생명과 그 건강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충만해 있는 산소에 의해 유지되고 활성화되며 향상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깊은 호흡이라 하면 복식 호흡을 떠올리겠지만 그 복식 호흡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가 있습니다. 폐호흡에서는 심호흡을 할 경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데 복식 호흡에서는 둘숨을 아랫배에 모으기 때문에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혹은 둘숨보다는 숨을 토해내는 날숨 쪽에 강하게 의식을 모으고 시간도 오래 유지하죠. 그러한 몇 가지 공통점을 제외하면 각각의 호흡법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당연히 좋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일장일단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호흡법이란 없습니다. 정심조식법도 복식호흡이 일종입니다. 이 복식호흡의 가장 큰 특징은 조식이라는 호흡 방법뿐만 아니라
정심이라는 매일이 마음가짐과 상념, 상상의 힘까지 더하여 몸과 마음 양면에서의 건강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에서는 1년의 동작에 맞추어서 병이 나았다라든가 일이 성공했다라는 상념을 바라고 그것이 성공하고 실현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 보내는 것입니다. 호흡법과 병행하여 마음과 생각의 힘을 작동시킴으로써 우주에 가득 찬 무한한 힘을 체내에 끌어모으고 또한 내보냅니다. 그럼으로써 실천하는 사람이 생각을 실현하고 소망을 달성시키는 물리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 및 물리적 현상은 전부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깊은 호흡은 그 생각을 강화시킴으로써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셈이죠. 폐의 형태는 범종처럼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자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으려면 폐 아랫부분까지 공기를 들여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폐 아래까지 공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포인트는 폐 아래에 위치한 횡격막을 충분히 내려뜨리는 데 있습니다. 횡격막은 폐 아래에 있어서 폐를 떠받치고 있는, 말하자면 폐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으로 된 막입니다. 이것을 눌러줌으로써 폐를 포함한 흉곽 전체가 확대되고 배가 부풀어 공기를 폐 아래까지 골고루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복식 호흡입니다. 횡격막을 오르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호흡을 하는 요령이죠. 그렇다면 그 횡격막은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것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단전인데요. 단전은 배꼽 아래 4cm에서 5cm 정도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힘을 주면서 숨을 들여보내듯이 하면 자동적으로 횡격막이 내려가며 폐 전체에 공기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식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어느 호흡법에서나 단전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전을 강하게 의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복식호흡법에서는 배꼽 바로 밑 복부의 표면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배가죽과 복벽 부근에 단전이 있다고 생각해 들숨을 몸이 전면부로 밀어넣듯이 하는 것입니다. 정신조식법에서는 단전이 몸이 표면이나 전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꼽 아래라도 좀 더 몸속 깊은 곳, 다시 말해 배의 앞쪽 벽과 등쪽 벽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상하, 좌우, 전후의 모든 중심에 있는 한 점, 말하자면 몸이 정중앙이죠. 표면이 아니라 그 정중앙 부분에 의식을 모으고 힘을 주면서 그곳을 목표로 들숨을 밀어넣듯이 합니다. 그러면 맨 밑까지 횡격막이 내려가고 따라서 폐가 한껏 넓어져서 폐 전체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단전에 공기가 들여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중앙에 의식을 집중하고 꾹 힘을 주면서 공기를 밀어넣듯이 합니다. 또한 머릿속으로는 그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그립니다. 몸이 정중앙에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신체의 중심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몸이 정중앙을 강하게 의식하고 힘을 줌으로써 우리 몸이 중심 감각이 자극되어 몸과 마음이 균형적으로 건강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아랫배의 중심에 힘과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이른바 마음이 안정,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듬직하고 침착한 마음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정중앙에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폐로부터 단전, 더 나아가서 그 아래의 항문에 이르는 몸이 중심 부분에 이른바 공기통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육체와 정신이 대들보 역할을 하죠. 따라서 당연히 신체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무게중심도 안정되며 척추가 자연스레 펴져 저절로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과 효능을 지닌 정신조시법을 실천하게 되면 폐 기능이 최고로 발휘되어 체내로 섭취되는 산소의 양이 매우 많아지죠. 그 결과 혈액이 체내에서 회수해온 이산화탄소도 충분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깊고 큰 호흡을 반복함으로써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하고 순환시켜 온몸에 생기와 원기가 넘쳐나고 활기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공기를 모으는 일은 바로 몸이 중심에 우주의 무한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에 의해 일단 몸이 중심에 무한력을 모으고 거기에서 다시 온몸을 향해 그 효능이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몸과 마음이 건강에는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복식호흡이 진수인 정심조식법을 실행하면 됩니다. 깊은 호흡, 몸이 중심으로 호흡하는 방법을 습관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몸이 정중앙으로 공기를 들여보낸다고 하면 왠지 어렵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익숙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정심조식법을 하지 않을 때의 일상적인 호흡도 저절로 깊어져서 항상 폐적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온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식호흡법을 하다 보면 때론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효과가 없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넘치거나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하기 쉽고 효과도 가장 큰 방법,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자유자재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며 자제력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마도 상념과 내관의 관계, 특히 내관에 관해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념은 알겠는데 내관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상념이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관은 상념을 자기의 마음이나 머릿속 스크린에 영상 혹은 그림으로 그려보는 심상화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입 안에서 외칩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죠. 이 소리라든지 중얼거린다는 것은 문자나 말로써 하는 거죠. 이것이 상념에 해당합니다. 한편 그 내용을 그림으로 상상하는 것, 즉 상념을 마음이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내관입니다. 아프던 발이 나았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념입니다. 나아서 활기차게 거리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내관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을 뿐더러 상념과 내관의 관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인가 회화적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둘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이 생각과 시각의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식과 상념, 내관을 따로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조식만을 단독으로 해도 건강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상념을 호흡법 없이 해도 역시 실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호흡을 동시에 했을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을 실천할 때는 방울도장이라는 특수한 손깍지 형태를 취합니다. 양손을 모아 주먹밥을 만들듯이 살며시 맞잡으면서 둥글게 공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울도장은 정심조식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할 때 하늘의 뜻을 받는 모습이며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 파워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에너지를 모으고 축적하기 쉬운 형상입니다. 방울도장이란 자신이 마음을 닫고 널리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울도장을 한 상태로 강하게 상념하면 필요한 것은 얻어질 것입니다. 이 3차원 세계에서는 현재란 과거 다음에 오고 미래의 앞에 오는 시간이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한 줄로 이어지는 듯한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이라는 한 점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순간이면서 동시에 영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눌러가듯이 열심히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쌓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1년, 1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삶으로써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삶으로써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는 힘찬 마음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결국 매일매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인생의 풍경을 바꾸어 성장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는 방식이나 마음의 각도 여하에 따라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병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때로는 이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자기를 성장시킬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암에 걸림으로써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살아가는 의미를 성찰하며 다양한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면 성인에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병에 걸림으로써 모든 일의 본질과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신에게 있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살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병이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주는 매우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을 계기로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속적 성공, 지위, 재산과 같은 것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거나 가족이 고마움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관계가 강해진다면 병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병을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보느냐의 문제이지만 그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 하나로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인생의 풍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병이 나아버린 경우도 있죠. 먼 바다에서 생긴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와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집니다. 그 파도는 그렇게 소멸해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거죠. 파도와 바다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병과 건강, 삶과 죽음도 이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같은 것으로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어쨌든 극적인 하루나 사건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변함없는 정심의 나날이 되풀이 됨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